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서양에서의 심층 순환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수온, 염분도, TS도에서 위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으면 남쪽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남극 저층수. 위쪽은 북쪽이 되겠죠? 북대서양 심층수.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극 중층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가끔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 곱하기 2는 6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이라고 하는 건 30도가 되겠고요. 2는 20도, 6은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30도는 남극 저층수가 북쪽까지 가는 위치가 되겠고요. 20도는 남극 중층수가 북반구 20도까지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 60도는 뭘까요? 네,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반구 60도까지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저층수, 남극 대륙 외대륙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3 곱하기 2는 6이라고 했죠? 30도 N까지 흐른다. 두 번째, 북대서양 심층수. 그린란드 주변에서 침강한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60도 S까지 이동한다. 마지막 남극 중층수. 60도 S 부근에서 형성이 된다. 어디까지 간다? 3, 2는 6, 20도 N까지 이동한다. 자, 중요한 거. TS도에서 수온 염분도에서 표시를 해주지 않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개의 포인트만 찍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포인트 아래쪽에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위쪽, 그 다음에 왼쪽에 찍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아래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다 남극 저층수, 위쪽에 있다 북쪽에 있네요. 북대서양 심층수. 자, 그리고 남극 중층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많이 물어보는 것, 밀도는 남극 저층수가 가장 크겠죠. 왜냐고요? 수온 염분도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X축은 염분인데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저층수보다 훨씬 높은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큰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Y축,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아, 남극에서 만들어진 남극 저층수는 염분은 조금 낮지만 수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밀도가 매우 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서양에서 심층순환 보았는데요. 두 가지 점 세게 찍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3, 2는 6 기억하시면 어떨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